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영혼 탈곡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도 맞추지 않고 사진을 그냥 숫자도 맞추지 않고 대충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쌓아온 사진에 대한 노하우, 지식 이런 것을 아직 막 출발하시는 분들이나 좀 서툰 분들 그리고 꽃이 필 분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좀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어떻게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제자들한테 한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Teaching is learning이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너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네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너의 확신도 생길 뿐 아니라 자가당착도 만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부지런히 옆 사람한테 공유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낼 때 적어도 규격은 맞추든지 숫자는 맞추든지 아니면 그것을 맞추고 난 뒤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 저게 이거 적어도 포트폴리오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겠다. 근데 나는 포트폴리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나는 사진을 15 묶기는 묶었는데 도대체 포트폴리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잘 아는 화가 형님, 광주에 계신 화가 형님의 사진을 보냈었는데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나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지만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조지아님, 조지아에 계셔서 조지아님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사진을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신 분, 이분은 실명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은 예배당에서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샬롬이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준하는 말씀, 예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진을 보실 분은 이재천님과 신재욱님입니다. 이재천님은 제목이 없고 신재욱님은 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신재욱님은 이분은 정말 투지가 대단해요. 저에게 사진을 3번 보냈어요. 내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두 번째 보냈는데 또 엉뚱하게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도 또 엉뚱하게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기상이 가상해서 제가 일단 사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님은 사진을 찍었는데 뭘 찍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니 사진을 봐달라. 이런 의도로 보내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진을 찍긴 찍는데 뭘 찍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김홍이 당신이 말이야 내 사진을 보고 얘기를 좀 해봐달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자신의 호소 같은, 그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진 안 되면. 내가 찍고 있는데 뭘 찍는지 모르겠다. 아, 이거 참 답답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천님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진도 겨우 달랑 8장 보내셨어요. 겨우 달랑 8장. 근데 제가 이재천님을 오늘 리뷰하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답답해 하셔서 그 기상이 가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어쨌으면 좋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자, 그 사진 찍어서 뭐 할래? 그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뭐 하실 겁니까? 뭐 밥을 해 먹을 겁니까? 라면 숲에 끓여 먹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재천님이나 신지용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진을 하시는 모든 아마추어, 모든 프로들, 모든 작가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뭐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머릿속에 담고 이재천님의 사진
첫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님의 사진 첫 장은 아마 이게 잘은 모르지만 염전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염전 사진 한 장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염전 사진을 한 장 보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예, 염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예, 바다 사진,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 겨울에 연꽃, 연잎이 겨울에 얼음에 파묻혀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보기 좋네요. 저녁 노을. 또 연꽃인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어두워서 가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뭔지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연꽃 사진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연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아마 연꽃 사진의 잎이, 연꽃잎이 얼음에 잠겨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 같으면 저게 무슨 사진인지 파악하기 사실상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단풍나무가 있네요. 단풍나뭇잎. 또 이것도 시커매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뭇잎들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예, 겨울 얼음 밑에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덟 장의 사진을 보는 이재천님. 이거는 이재천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분들 모두의 문제예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진은 자기의 의사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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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네 이렇게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진 갖고 뭐 하실 겁니까? 앨범 만들어서 혼자 보실 겁니까? 동네 친구들 모아놓고 잘 찍었다 자랑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가독성 불가능한 상태의 사진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또 아마추어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의 의도다. 네가 모르는 거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또 사진으로서 여러 번 접어요. 제가 접는다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A다 이렇게 하는데 A는 A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사과를 찍어서 사과는 사과야, 배는 배야, 복숭아는 복숭아야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는 배야라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단히 심오한 철학적 배경과 자기 당위성, 자기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작가의 의도인데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재천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재천님은 이 함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찍겠다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보니까 오늘 연꽃 사진이 많잖아요. 연 사진이 많잖아요. 연을 찍겠다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남들이 찍는 그런 연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 연을 보면 가슴이 저리저리하고 어떻게 감당해보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같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그런 연을 난 찍어보겠다. 그러면서 고귀한 연을 찍어보겠다. 이런 자기 내면의 약속 같은 게 있어야지 뭘 찍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똑딱똑딱 찍어서 그걸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환상이자 오산입니다. 이재천님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찍겠노라고 결정하고 카메라를 들고 아침에 나가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나는 내일 아침에 어디 어디 가서 무엇을 찍을 거야 결정하고 잠을 자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사진의 결과물이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다음 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웅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웅님은 참 투지가 대단하세요. 일단은 사진이 자기가 찍은 사진이
1080, 1080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걸 처음에는 저한테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됩니다. 다시 보내십시오 하니까 파워포인트로 또 만들어 보냈어요.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규격이. 근데 이번에 오늘도 새로 만들어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1920이 아니고 1941 1080 사이즈로 만들어 보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진이 디지털 시대예요. 그죠?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은 사진을 자르거나 사진을 후부정하거나 하는 게 전부 디지털이에요. 사진을 잘라내는 것도 디지털로 잘라내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잘라내잖아요. 어디 앉힐 때도 옛날에는 종이에 회색 종이에 사진을 반반하게 앉혔지만 지금은 회색 화면에 영상 화면에 회색 화면에 컴퓨터 상에서 회색 화면을 깔고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진을 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진을 하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있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밑사람에게도 묻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런 동료들을 사격하면서 동료들의 사진도 봐가면서 그런 노하우를 익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걸 익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기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를 낮추기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세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배우고자 하면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얻고자 하면 컴퓨터 뒤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이 신재홍님의 첫 번째 사진. 제목이 동요입니다, 동요. 흔들린다 이런 거죠. 예, 동요 제목도 중간도 아니고 삐딱하게 잘 담아오셨어요. 두 번째 사진. 묽은 화석. 무슨 뜻인지 이해는 돼요. 화석은 화석인데 묽다 이런 뜻이다, 그죠? 시련. 이게 시련으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합시다. 암울한 날의 그림자. 오래된 벽화. 이게 말이에요. 제목을 정하는 것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무슨 응모전 할 때 나오는 제목들 보면 하여튼 그 은행식 제목 같아요. 은행에 있는 딱 저장되어 있는 제목. 작업, 반영, 정중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해진 제목. 거기서 골라다가 쓰는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제목도 정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진은 소재는 좀 기가 막힌 걸 찾아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소재도 재밌고 영상도 재밌고 사진도 볼만하다. 저런 거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서 친구들한테 주면 친구들이 다 아마 박수 칠 겁니다. 이야, 네 사진 잘 찍는다. 기가 막히네. 네 완전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셔야죠. 하도 많이 봐서, 그죠? 하도 많이 봐서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필하죠.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언제 빠져놓을까 이 함정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벽화니 은밀한 간섭. 그죠? 혼자서 열심히 생각해서 제목을 정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당위성. 철저한, 그래도 은밀한 간섭이라고 했으면 당신은 왜 이것을 은밀한 간섭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철학적으로 논의 가능할 만큼 자기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진 특히. 예뻐서 찍었어. 그럼 끝이잖아요. 아마추어가 예뻐서 찍었다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작품을 발표해서 저게 심오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비평가가 질문을 하죠. 당신은 왜 거기다가 은밀한 간섭이라고 제목을 붙였니?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은밀해 보여서요. 그렇게 되면 그건 축토밥도 아닌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저게 인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작가님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화. 제목들은 어디서 참 그럴싸한 걸 잘 주워오셨어, 그죠? 항상심. 현기증.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분의 영혼을 탈곡했습니다.
아마 두 분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짜 사진 공부하려면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다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오늘 이 사진 보내신 두 분에게 좋다 좋다 그러면 그걸로 선생님 두 분 사진판에서 모아지 자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일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자기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내가 이 사진을 찍어서 뭐 할 건가 하는 의미를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주위에 훌륭한 선생을 찾거나 아니면 책을 좀 읽어보거나 세계적인 작가들의 사진을 뒤져보거나 그러면서 자기 발전의 계기를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